아시아나항공의 두 번째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오는 11월 첫 취항합니다. 에어서울은 국내 여섯 번째 저비용 항공사로 정부의 안전운항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 에어서울은 국내선 김포, 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일본과 중국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 등 5개국 16개 국제선 노선으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기존 국제선 항로를 둔 저가 항공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경남도가 동남권 신공항 부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저비용 항공사 가칭 남부에어 설립도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 한편 국토교통부는 에어서울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안전운항 능력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. KSC 뉴스 김동민입니다.